첫 소식입니다. 한화이글스가 정근우의 역전포를 앞세워 6연승을 달성했습니다. 한화의 상승세가 매서운 가운데 6연승은 무려 8년 만입니다. 보도에 이상수 기자입니다. 한화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와의 시즌 7차전. 연승을 향한 한화와 연패를 끊기 위한 기아와의 물러설 수 없는 승부는 경기 중반까지 팽팽한 투수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일 5년 만에 선발승을 거뒀던 한화 선발 장민재는 5회까지 무실점 역투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6회가 아쉬웠습니다. 주자 1, 3루 위기에서 이범우에게 3런 홈런을 허용하며 첫 실점을 내주고 마운드를 김재영에게 넘겼습니다. 승부를 어렵게 끌고 가던 한화는 마침내 8회 폭발했습니다. 차일목에 이어 대타로 나온 이종환이 연이어 적시타를 터뜨리며 1점 차까지 바짝 쫓아갔고 정근우는 역전 3런포를 쏘아 올리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경기를 5-3으로 뒤집은 한화는 8년 만에 타직의 6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몸만 하면 거의 몇 년 만에 거의 새로 한 거라서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몇 년 만에 6연승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서 영광인 것 같습니다. 한화의 승승장구에 CNB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문자 고시로까지 일컬어지는 무료 응원 문자 서비스는 어제 무려 14,000건을 넘었습니다. 명승부를 펼치고 있는 한화 선수들에게 관중들도 뜨거운 응원 열기로 힘을 보탰습니다. 네, 한화이글스 네, 지금 타격 페이스도 좋고 분위기도 좋지만 앞으로 6연승, 7연승, 8연승 네, 점점 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네, 분위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최근 11승 1패를 기록한 한화는 순위 경쟁에서도 다크호스로 급분상했습니다. 9위 기아와의 승차는 한 경기 차, 5위 롯데와도 3게임 반차로 좁혀지면서 본격적인 순위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화는 오늘 기아를 상대로 11년 만에 7연승에 도전합니다. CNB 뉴스 이상수입니다.